크크크 승부욕하면 내가 무조건 1등이지. 뭘 하더라도 일단 이겨야 함. 무슨 소리야? 당연히 내가 1등이지. 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벽에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라는 문구 본 적 있냐? 난 그거 매일 탐. 뭐 당연한 소리를 대단한 건 마냥 얘기하고 있어. 크크. 나랑 누가 먼저 타나 내기할래? 콜? 에휴, 저렇게 수준 낮은 걸 승부욕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니. 인정. 저런 애들이 꼭 다쳐서 뉴스 나오는 애들임. 나처럼 건설적인 방면에서 승부욕을 가져야지. 크크. 너도 저 옆에 애들이랑 별 다를 거 없지 않냐? 크크. 크크. 그런 싸구려 도발은 정중히 사양할게. 뭐라고? 뭐 극단적으로 이기는 거 지는 거 둘 중 하나 고르라면 당연히 이기는 게 좋지 않음. 크크. 뭐 맞는 말이지. 나도 승부욕이나 성취욕 같은 거 좀 있는 편인데. 난 좀 극과 극인 것 같아. 안 그럴 때는 아예 손 놓는 편이고 꽂히면 엄청 불타는 편임. 크크. 난 없는 듯 하면서 있는데 완벽주의가 강해서 그런가. 크크. 난 속으로 좀 강한 것 같은데. 생각해보니 그냥 고집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. 크크.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보다 내 자신과 경쟁해야지. 암 그렇고 말고. 그 멘트 너무 오글거린다야. 난 쉽게 불타오르고 쉽게 식는 편이라. 크크. 내가 남은을 보라 최하위권으로 둔 거야. 그거 참 현명한 선택이군. 크크. 뭐 평소에는 승부욕 없지만 한번 발동되면 개쩔긴 하는데. 크크. 한 100년에 한번 발동되냐. 크크. 아니거든. 난 무리하게 이기는 거보다 일부러 져주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. 맞아 맞아. 너무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 눈치 보인달까. 크크.